어떤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. 그 청년은 일생 동안 아가씨에게 성실한 것을 맹세하였다. 그들은 얼마 동안 매사가 잘 되어 행복한 날날을 보냈다.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이 처녀를 넘겨주고 여행길을 나서야만 했다. 처녀는 오랫동안 젊은이를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. 이 처녀의 다정한 친구들은 그녀를 동정했고 그녀를 시기하고 있던 여자들은 젊은이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다.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 젊은이가 일생 동안 성실한 것을 맹세했던 편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. 편지는 이 처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. 어느 날 젊은이가 돌아오자 처녀는 그동안의 슬픔을 그에게 호소했다. 젊은이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나만을 기다리면 정절을 지킬 수 있었어? 하고 물었다.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면 웃었다. 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몸이에요. 이스라엘이 인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유태인을 비웃었고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바라보고 비웃었다. 그러나 유태인들은 예배당과 학교에서 이스라엘을 굳게 지켜왔다.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.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독립했다. 이 이야기 속의 처녀도 청년이 맹세한 편지를 읽으면서 청년을 믿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했다. 오늘의 교훈. 오늘의 교훈은 한 가지를 계속 믿고 계속 그거를 기억하면서 뭐 이렇게 더 하면 이루어진다. 안녕. 아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